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 재난지원금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재정정책이 통과가 됐잖아요. 1조 9천억 달러. 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집행이 언제 될 것이냐, 이거에 네. 대한 이슈가 좀 남아있는 것 네. 같아요. 그 상황을 좀 알려주시죠. 일단 1.9조 달러에 대한 의회 통과는 굉장히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시행 시점이 2월 말이냐, 3월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시행된다라는 거죠. 시점의 문제에 따라서 등락이 있다면, 비중확대의 기회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되긴 할 텐데, 언제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기대감이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기대감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문제지, 이게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크게 문제만 없다면, 지금은, 요런 노이즈로 인해서 변동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바이든 정부가 또 말하는 것은, 또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옐런 재무장관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더 강한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주,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이 설 연휴에 있을 동안에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컨빅션 있게 말을 해줬거든요. 네. 그 내용들을 그냥 하나로 말하면은, 지금 미국 실업률이 6.3%인데 내가 보는 실업률은 10%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재정정책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책임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고용이 안정되고 진짜 안정됐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경기부양은 계속될 거고,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통화정책이 후퇴할 리는 없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방향성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언제 될 거냐, 규모가 얼마나 될 거냐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등락을 주거나 변동성을 줄수 있는 변수지,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옐런 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재정정책이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내년 정도면 완전 고용에 다다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거, 그러면 이거 금리 인상 이게 시점이 오는 거 아니야? 테이퍼링 오는 네.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또 일시간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데. 상충되는데, 핵심은 경기입니다, 경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할 때는 금리가 오르면 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월 초에, 물가가 오른다, 금리가 오른다라는 시장이 출렁였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가 그때만 올랐을까요? 물가가 그때만 올랐을까요? 작년 하반기 내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되었던 거는 경기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컸어요. 유럽 GDP 성장률이 레벨이 툭 떨어졌고,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가 블룸버그라는 그 통계 기준으로 본다면 계속 상향 조정되다가 그때 시점에서 하향 조정됐거든요.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봉쇄 조치가 연장이 되면서 1, 4분기는 경기가 좀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가 들어왔었고, 그 결과 G10,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국들, 주요 선진국들의 GDP 성장률이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 반전을 했습니다. 전망치가. 그러니까 1분기 때는 경기가 회복되겠지, 성장권으로 들어가나 보다라는 기대했던 심리들이 1분기 때도 침체야? 마이너스야? 라는 걱정을 하면서 금리와 물가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거고요. 반대로 돌아가 볼게요. 저희 설 연휴 동안에 미국 채금리는 30년물은 2%를 넘었고요. 10년물은 1.2%를 넘었습니다. 가파른데요? 네. 근데 증시는 안 움직였습니다. 경기부양정책, 그 경기부양정책이 통과될 거라는 기대에 미국 GDP 성장률이 레벨이 또 올라갔거든요, 전망치가.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되니까 금리나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경계 포커스를 맞추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이 어느 쪽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그리고 12월, 1월, 2월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등락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2분기 때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2분기 때는. 지금 1월 수치도 뭐 상당히 좋은 것 같긴 하던데. 네, 이런 수치도 좋긴 아, 한데, 2월도 참 네, 전반기까지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좋긴 한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이제 4월, 5월 되면은 유가가 100% 이상 오를 거고, 금리도 레벨업이 될수 있고, 물가도 레벨업 될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시장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두 가지 포인트로 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통화정책이 변할 것인가.
두 번째 포인트는 물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을 것인가. 첫 번째 포인트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연준은 작년 10월 달, 2020년 10월 달에 평균 물가 목표를 도입하면서 금리 인상이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른다고 해서 금리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 네. 파월도 계속 그 통화정책 변경하면서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변신을 한 뒤에는 계속 고용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안정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바뀔 리는 거의 없죠. 또 하나 이제 성장을 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물가나 금리가 오르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은 10.2% 전년 대비 유럽은 12% G10은 7%입니다. 7% 이상입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7% 이상 갈까요? 그러기 쉽지 않죠. 그렇게 본다면은 물가 상승이나 금리 상승을 압도할 만한 성장이 있다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변수가 나오겠죠. 성장,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경제를 이끌, 기업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 기업 이익 성장을 이끄는 것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시클리컬 업종들이 같이 움직여주면 시장은 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분기 때는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2분기, 3분기 초중반까지는 시장이 4배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가 상승을 압도하는 성장이 있다면 시장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2017년 케이스입니다. 그때도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물가 오르는 것 이상의 경기 회복이나 경기 성장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더 뜨겁게 반응을 했거든요. 네. 그런 흐름들을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1분기 때 등락이 있고 뭐 변동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몇몇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막상 그 재정정책이 통과가 되고 이제 시행이 되면 네. 이제까지는 그거에 대한 모멘텀으로 기대감으로 이제 버텨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호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호재가 남아있느냐. 경기요. 이제 악재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네. 지금 얘기는 이제는 실질적인 경기가 좋아진다. 네. 네.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시장을 이끌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펀더멘탈 장세로 진화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이나 재정 정책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흡수하는 건 아니죠. 뺏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유동성과 재정 정책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경기가 좋아진다면 얼마나 시장이 좋아질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2017년에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갔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 때문에 유동성과 재정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경기가 진짜로 좋아지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후퇴하지만 않는다면 유동성이 흡수되고 금리가 인상되고 재정정책을 거꾸로 흡수해 나가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이 경기나 기업 실적이나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계속적으로 뜨겁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재정정책, 유동성정책이 필요할 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지 경기가 좋아진다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 글로벌 경기를 이끌어가는 업종,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는 업종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까지는 유동성에 의해서 못 올랐던 것들이 올라주고 올라갔던 건 좀 쉬는 구간에선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경기 실적 펀더멘탈 장소로 넘어가게 된다면 좋은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이제는 펀더멘탈에 기초한 네. 그 다음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투자 전략으로는 이제 앞으로 성장할 만한 섹터와 종목들을 네. 조금 더 양을 늘려나가는 거 네, 네, 네.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라고 일단 그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거 이거를 되게 우려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건 아닌가 보죠? 단기적으로는 염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지표도 엇갈리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는 굉장히 부진했어요.
이런 지표들이 몇 번 더 나오게 된다면 좀 시장은 불안해할 수도 있겠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와 경기 사이에 있어서 아 경기가 좋아진 게 이게 물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경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 경기가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이 높을 땐 이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후퇴하게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물가나 금리 변수가 시장에 좀 변동성을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동안에는 좀 조심하자. 아직까지는 컨벡션 있게 밀고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1분기 실적, 1분기 경제지표, 이제 2분기 경제지표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조금은 다른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좀 현실적으로 좀 돌아오면 지금 3,200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9만 원대 네.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네. 뭐 물린 거 아니야 좀 걱정하고 지금 불안해하는 네. 상황이란 말이죠. 이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고점에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저도 이런 질문을 받는 분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변동성을 견디실 수 있는 분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 어쩌면은 뭐 닫아놓고 계셔도 그냥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비중을 지금 주식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3200에 물려 있는데 지금 뭐 3000이 깨지게 된다면 못 견딜 것 같다라고 한다면 반등 시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 또 밀려날 때 비중을 다시 늘리는 전략 요런 전략을 거꾸로 그러니까 반등하면 비중을 줄이고 내려가면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따라가기보다는 코스피가 뭐 1월 말 그리고 그 추석 아니 설 명절 전에도 출렁출렁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는 분할 매수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구간을 나눠서 비중이 많으신 분 적정하신 분 아니면은 비중이 별로 없고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으신 분들은 지수 흐름과 반대 올라갈 때 줄이고 내려갈 때 늘리고 좀 적정하신 분들은 좀 타이밍을 보고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전략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만 출렁해도 시작을 사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레벨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겠지만 한 6개월 뒤, 1년 뒤에는 좀 기분 좋게 웃으시면서 아 그때 왜 걱정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변동성 측면에서 3000선을 좀 깨고 2800선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가능성은 열려있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인 면이 뭐냐면은 저도 좀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네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1월 말에 1월 중순쯤에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 이 정도가 적정한 밸류에이션 레벨이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2650이었거든요. 지금 280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의 펀더멘탈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시장이 등락을 보이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단을 높여가고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자. 3천이 깨지고 그렇게 된다면 좋은 매수 기회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팀장님도 이렇게 그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렇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공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상당히 지금보다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한 가지 드는 질문이 뭐냐면은 작년과 올해 시장은 좀 다를 것이다. 많은 분들이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워낙 떨어진 데서 올라왔으니까 네. 뭐 한 배, 두 배 번 분들도 있고 50% 네. 이상 번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올해는 그런 수익률을 기대하면 안 된다. 네. 뭐 5% 정도? 그 이제 은행보다 나은 수익률을 기대해라. 이러한 말들이 팀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더 갭이 높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감은 좀 낮추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야 실망을 안 하니까. 네. 예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극한직업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대박이 날 수 있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대박이 났었고 소문에 소문을 사고선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본 거라고 보는데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거장이 만든 영화라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보면은 그렇게 재미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것은
이만큼 기대했다가 이만큼 수익이 나면은 굉장히 좀 실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는 이번에는 좀 그래도 좀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조금 밀려나게 된다 하더라도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5% 이상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좀 전략적으로 잘 구축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마 내년, 그러니까 올해 한 해를 2021년을 다 지나고 보면 웬만한 업종들은 다 플러스일 거예요. 왜? 올해 이익이 다 좋을 거예요. 왜? 작년에 너무 못했던 애들까지도 다 올라오니까, 정상화되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대부분 업종들이 플러스 수익률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어떤 업종은 50%를 거고 어떤 업종은 3%를 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보는 레벨의 문제를 감안해서 본다면, 그동안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시클리컬이나 코로나19 피주도 올라올 텐데 변동성은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바이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때는 상반기에는 시클리컬, 뭐 에너지 철강, 화학, 뭐 전통적인 업종들이나 그리고 은행 업종들, 하반기쯤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업종들,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트레이딩 바이, 좀 출렁일 때 좀 담으셨다가 반등할 때는 좀 비중을 줄이고, 또 밀려나면 좀 비중을 늘렸다가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인터넷,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모아놓으시고 쭉 끌고 가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때는 상반기 중에는 시클리컬, 하반기 중에는 코로나19 피해주, 이런 종목들로 매매를 하신다면 얘네들은 꾸준히 수익을 내주는 가운데 이쪽에서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섹터 혹은 그러한 관련된 종목, 그러한 것들을 국내 주식시장,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미국에서 투자, 만약에 이걸 좀 나눈다고 하면 어느 시장이 더 상승폭에서 더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작년 11월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021년은 글로벌 넘버원은 코리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식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구성, 그러니까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시장 구조가 바뀌었고 변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IT 성장주, 신산업 성장주 비중이 높은 업종들을 보면은 가장 높은 게 나스닥이고요. 그 다음이 코스피, 대만,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인터넷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대만은 TSMC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삼성전자 비중이 높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종목들이 고루 표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신재생에너지 산업,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달러 약세 흐름이 쉽게 진정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미국 경기가 좀 더 우월하다고도 얘기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급반등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2분기에는 글로벌 GDP 성장률이 점프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럽이 기저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2분기 중에는 달러 약세,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레벨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저는 2분기, 3분기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라는 한국이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한국 주식에 조금 더 관심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달러 약세가 된다는 거는 이제 원화 강세가 된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외국인들의 그 어떤 달러 캐리 트레이드 같은, 맞습니다,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매도가 제기된다면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하겠고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만한 변수는 맞지만 궁극적으로 돌아가서 본다면은 외국인의 액티브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드렸던 것 같은데 6월 19일 날 대만은 조기에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6월 한 달 내내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빠져나갔고요. 이런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뭐 좀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공매도 제도긴 하지만 이게 재개됨으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만 개선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특히 1, 2, 3월 달에 많은 비중을 모아놓으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죠. 그래서 저는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1월과 같은 장세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2분기, 3분기에는.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물량을 잡고 계신다면
유통되는 주식 수, 주식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공급은 제한됐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의 유동 물량이 100이었던 게 97, 96으로 줄어든 사이에서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한 순매수에 외국인이 조금만 사준다면 대형주들도 뭐 10%, 15% 오르는 게 물이 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그 투자자들이 이제 인내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그 참 이게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네. 이게 버텨나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좀 아직도 그렇게 많은 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사신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종목을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니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라는 많은 말씀을 드리고 또 주식을 경험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막 떨어지는 종목을 싸게 산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시기 어렵다면 그냥 차트 띄워놓으시고 50일, 200일, 50주, 200주 이게 외국인이 보는 차트거든요. 50개월, 200개월 이 위에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신다면 크게 스트레스 받으시지 않고 가실 수 있다. 한번 돌아가셔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HTS나 뭐 그런 게 켜놓으신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들 종목들을 한번 놓고 보신다면 대부분 50일, 200일, 50주, 200주, 50개월, 200개월 위에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 종목들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 놓고 추세를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천을 받으신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든 간에 한번 차트를 놓고 보신다면 아 얘는 추세적인 상승을 하고 있어서 좀 산다 하더라도 크게 손실을 보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내가 이걸 더 계속 보유할 네. 것이냐 더 늘려나갈 것이냐를 네. 그러한 기준으로 본다.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 주가가 움직이는 가운데 50일, 200일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냥 두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50일이나 200일 선을 깨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등락은 보이고 있는데 50일, 200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50일, 200일 밑에 있다라고 하신다면 반등할 때 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정답은 될 수는 없어도 매매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팁이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좀 좋은 상황의 그 질문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상승을 해요. 뭐 올해 하반기가 됐든 내년이 됐든 그럼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매도 시점은 큰 매크로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통화정책이 변화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결국 연준에서 뭐 테이퍼링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나올 때 구체화 된다거나 아니면은 파월 연준의장 입을 통해서 테이퍼링이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조금 경계해야 되는 엑시트해야 되나? 실적이 좋은 애들 말고 좀 유동성이 흔들릴 수 있는 애들 먼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경기가 정점을 찍고 꺾이는 만한 시그널이 나오는지 여부나 뭐 뻔한 얘기긴 한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이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5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게 된다면 조금 조심하자. 왜냐면은 좋은 종목들은 굉장히 추세가 강한 종목들은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고 50일하고 200일이 좀 괴리가 있거든요. 50일이 깨지면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력 테스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좀 낙폭이 단기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50일 이동평균선이 깨질 때 조금 조심하자. 그런데 또 주간 차트로 봤을 때 좀 크게 무리가 없다라면은 좀 긴 호흡에서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요. 테크니컬, 그러니까 기술적 차트를 보는 부분 그리고 큰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보신다면 크게 손실을 보기보다는 충분히 수익을 내고 엑짓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장이 좀 지지부진해서 답답해 네. 하실 텐데
오늘 이경민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으면은 또 참고하신다고 하면 조금 네.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어쨌건 이건 참고 사항이니까. 아니 또 바로 탑10 사실까봐.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번 잘 조사를 해보시고 네. 예,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이경민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